네, 안녕하세요. 음료토입니다. 2019년 3월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장 중요한 일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거냐? 군대를 입대하게 되죠. 안 돼! 친한 동기랑 같이 인천에 있는 블루크루 가게 돼요. 블루크루 가서 머리를 밀고 다음날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육군 훈련소 딱 가니까 많은 동기들이 빡빡이가 돼가지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 밥 먹고 하기 싫다 이러고 있는데 결국 입대를 하겠죠. 사실 밖에서는 나 의사요, 나 치과 의사요, 나 한의사요 라고 할수 있지만 군단에서 결국 다 빡빡일 뿐이죠. 훈련병일 훈련병일 뿐이에요. 이제 각자 이제 그런 자부심을 버리고 결국엔 생활관이라는 이제 앞으로 하수 동안 있어야 되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포함 12명이 빡빡이가 생활관으로 가게 됐어요. 빡빡이가 5명, 치과 빡빡이가 3명, 그다음에 한의과 빡빡이에서 한빡이가 4분, 이렇게 해서 윽빡이 5명, 치빡이 3명, 한빡이 4명, 이렇게 해서 하수 동안 지내는 거죠. 이뭔 아무래도 이 12빡빡이들이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사주나 있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올렸던 영상도 있었죠? 제가 이제 치과 교정을 결심하게 된이 상담도 받았다고 거기서. 아무래도 의학에 대한 봉사를 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요. 하루는 치아 교정, 하루는 여드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평균 연령 한 29세 정도 됐었어요. 이 평균 연령 29세의 남자들이 모였을 때 가장 관심 가진 주제가 뭘까요? 여자? 돈? 전좀 맞아요. 저는 이제 빽빽한 분들이고 탈모는 탈모. 5분의 윽박이 중에 2분이 이 탈모에 대한 권위자였어요. 최신 논문도 읽고 오고 치료 가이드라인 부작용까지 모르는 게 없는 이두 명이 권위자였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얼굴만 봐도 그의 머리만 봐도 탈모다라고 이제 관상가의 지경에 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무서워라. 그 경지에 오르신 권위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리도 군인이다 보니까 체력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발굽혀펴기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막 해요. 그래서 빡빡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약 1,000명 빡빡이가 이렇게 서가지고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관상가 분이 보면서 아 어떡해 마마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왜 그러십니까? 혹시 태양이 너무 많아서 눈이 부십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것도 그렇고 와, 의사들인데 기단이 많네요. 어떡하죠? 탈모는 M자 탈모나 정수리 탈모가 있죠. M자 탈모는 본인들이 바로 깨달아요. 뭐지? 여기 뚝섬 유연제가 왜 생겼지? 뭐지? 여기 왜 여의도가 있지? 이러면서 아, 밀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수리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지, 본인이. 여기가 이렇게 블랙홀 마냥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 형태를 자기가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잘안 먹는 경우가 꽤 있어요. 모른 상태로 머리를 밀었는데 여기는 빽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빛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단이 된 건데 그 정수리 분들은 약을 먹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친한 거 아니에요. 인상적으로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상가 윽박 선생님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28세 이상의 남자분들 중에 탈모에 대한 고민이 없던 분은 없었어요. 대다수의 빡빡이들이 이제 자기들 적나라한 두피 밀도를 보면서 아 약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와우. 여러분, 의사들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탈모라는 거죠. 결국 우리도 모두 프로페시아를 먹어야 됩니다. 혹은 아보다트를 먹어야 되죠. 혹은 프로스카요. 매일같이 3개월을 먹어야 3개월 뒤부터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매일매일 먹더라도 효과는 3개월 뒤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먹었는데도 아 먹은 효과 없는데? 라고 2달 동안 먹었다 효과가 없다고 말하시면 여러분들은 더 먹어야 돼요. 3개월 먹은 효과가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더 먹어야 돼요. 왜냐? 효과 없을 수도 있거든요. 꾸준히 먹으시고. 의사도 모피가 안 탈모. 여러분, 지단 마테라치 박치기 시절에도 조금 있었지만 지금 레알 마드리드 시절 어떻습니까? 한복 시절 어떻습니까? 뭐죠? 의사 그쵸? 왜 자꾸 놀리냐고요? 왜 자꾸 말하냐고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권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화이팅! 살아나라! 머리 화이팅!